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자른 것 때문에 그러세요? 네. 네. 아직 젊어요, 제가. 네. 토요일 날 또 나오셔서 공부하시게 됐는데, 공부를 잘하시는 방법 뭘까요? 즐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붙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공부를 즐기시는 게 아마 공부를 잘하시는 아마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재밌죠? 11월 달에 공부하신 거 안 재밌습니까? 아,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이 감옥이 법과대학 4학년 그 감옥보다 양이 많아요. 그리고 법과대학 4년 중에서 소송법 빼고, 형사법 빼고, 민사법 중에서는 더 많습니다. 양이. 그래갖고 좀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시는데요. 재미를 갖고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겁니다. 네. 오늘은 92쪽을 하셔야 되는데 92쪽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되겠죠.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됐습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라 하면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것을 지적제도라고 부르고요. 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정확하게 암기는 안 되셨어도 뭐 계속 반복할 거니까 흔적만 있으시면 돼요. 이때 지난 시간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이때 이것을 한 필지 토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 필지 토지의 성립 요건을 지난 시간에 암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지, 소, 지, 지, 축 등 기억나십니까? 지는 뭡니까?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는 지목이 동일할 것, 지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은 축척이 동일할 것,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렇죠. 지소, 지지, 축 등 이렇게 암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라고요? 지소, 지지, 축 등. 여기서 세 번째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먼저 지목의 개념이 뭡니까?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토지의 사용 목적이 지목인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때 하나의 지목만 등록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필일목의 원칙. 그러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때 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뭐였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또는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선택을 받지 못한 종된 용도의 토지가 뭐였습니까?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선택받지 못한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양입지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양입지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요건과 제한이었습니다. 요건은 그림을 떠오르시면 돼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토지일 것. 두 번째는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일 것. 이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두 번째,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양입이 제한되는 토지. 주종관계가 깨지면 양입될 수 없다고 했죠. 주종관계가 깨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대지인 경험. 그렇죠. 두 번째,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한필지 성립 요건에서 양입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소재부터 진행이 될 텐데 소재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행정구역은 행정구역 명칭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요 지번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했죠.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지번은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두 개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 복식 지번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앞에 있는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 뒤에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붙일 붓자를 써서 부번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는 본번, 뒤에는 부번. 가운데 다시 표시는 반드시 뭐로 읽는다고요? 의, 그렇죠. 백의오라고 읽는다고 했죠. 또한 이 지번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 지번 앞에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뭘 붙입니까?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번은 북서 기번의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해서 어느 쪽에 끝납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서해 반대인 동쪽, 남동쪽으로 지번이 끝나게 될 겁니다. 이 지번을 처음에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 즉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했습니다. 8개는 27개 플러스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도 27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 하나에 다 포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를 뭐라고 불렀죠? 잡종지. 그렇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총 4개였죠. 총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했었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부호로 등록했었죠.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차 문자, 4개는 뭡니까? 차, 장, 천, 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는 면적보다 경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 도면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간정보법이니까 우리는 공간정보법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를 생략해서 도면을 생략해서 그냥 경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이 도면상의 경계는 개념이 뭡니까? 경계점과 경계점을 이은 최단거리. 기억나십니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예요. 따라서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경계 직선주의라고 불렀죠. 또한 경계는 직선이니까 이게 선이에요. 넓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넓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분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계가 결정되는 방법은 원칙이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어디가 경계로 그려집니까? 중앙. 그렇죠.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상단부. 바다나 강에 접하고 있을 때는 어디요? 제대만조의 제대만수의.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제방이 쌓였을 때는 바깥쪽 어깨.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 경우, 즉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중앙이죠. 다만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죠. 또한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단부.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절토된 토지의 경우 원칙은 어디입니까? 상단부.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나시죠?
네, 정확하게 암기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이 면적도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표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표상의 면적은 경사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도면상의 면적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수평 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하실 거예요. 또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안 했어요. 다만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느냐면 5452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값은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정보를 좌표값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경계점을 x좌표, y좌표로 전환시켜서 만든 수치를 좌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뭐 맞아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지적공부의 종류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요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적공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이것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것을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렀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 결국은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켰다는 뜻입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적 지적공부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 형태. 대장 형태는 문자로 구성된 장부를 얘기합니다. 도면 형태, 이거는 그림 형태로 구성된 장부를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었습니다.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에요. 경계는 직선이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다. 근데 이 그림 형태의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예요. 좌표값은 x좌표, y좌표를 얘기하겠죠. x좌표, y좌표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문자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문자 형태로 등록한 장부입니다. 이건 뭡니까? 도면. 요거는요. 대장. 따라서 이 경계점 좌표값은 이 도면의 내용을 대장의 형태로 등록한 장부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대장 형태의 장부는 네 가지가 있었죠.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 중에서 요 두 가지 장부가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마다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특수한 토지에서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죠. 뭡니까? 지적도. 그래서 이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트로.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죠. 임야도. 이것도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총 가시적 지적 공부는 7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자체로 출제합니다. 요거 자체로. 그래서 대장 형태는 4가지. 토대, 임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면요. 이러한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요게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것까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먼저 이 소재 집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지적 공부는 어느 행정 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소재 집안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름표 역할을 하게 돼요.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지적공부에 이름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대, 임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증계점, 좌표 등록부 전부 다 소재와 지번은 다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개였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했었고 아까 외우신 거예요. 지적도와 임야도는 부호로 등록을 했었는데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자문자. 자문자는 자, 장, 전, 원이었습니다.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 한 1000번은 할 겁니다. 1000번은.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개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개입니다. 면적은 수치죠. 숫자. 숫자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까? 아니에요. 즉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수치니까 X좌표, Y좌표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면적은 하나죠. 따라서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 중에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은 토대 임대에만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직선이죠. 직선은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뭡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첫 번째, 이건 문자 형태의 정보죠. 맞습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X좌표, Y좌표로 표현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대장 형태에 등록이 됩니다.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 4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만 등록이 돼요. 여기에만. 이걸 외우시면 두 문제가 득점이 되는 겁니다.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몇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요 지목.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죠. 토대, 임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런데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가 일치합니다.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가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축척도 4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뭐겠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 4개의 지적 공부에 축척이 등록이 됩니다. 축척은 축서. 척 비율이라고 했죠. 축소 비율을 축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축지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합격하시면 제가 합격자 모임에서 축지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축지법. 축, 축척, 지, 지목. 그렇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외워두시면 좋겠는데요. 뭐가 있느냐면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가 출제가 됩니다.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이 뭔지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민법에서 공유 지분 소유권 비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공유 지분은 공유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됩니다. 또한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돼요. 공유 지분이라는 게 지금 공유 지분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대지권 비율이라는 개념도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 등기법에서도 조금 합니다. 이 대지권 비율은 요 문구가 있죠. 어디에만 등록되겠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외우시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를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우시게 될 거예요. 못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네, 10번 이상 할 거니까. 10번이 뭐예요? 한 30번 이상 할 겁니다. 아마도. 네. 지난 시간에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디를 시작할 거냐면 토지 이동 여기부터 볼 겁니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게 기본 틀이에요. 지적 제도에 있어서 기본 틀입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의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도 있을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있을 겁니다. 소유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테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될 겁니다. 소지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신 적이 있죠. 소지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지 여기가 지금 강릉시인가요? 강릉시죠. 강릉시를 순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사달. 아사달시. 이렇게 바뀐다면 이게 소재지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 불렀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도 여기에 추가를 시켰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시키는 것도 여기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계속 출제를 하는 개념이에요. 계속 출제합니다. 토지 이동이란 무엇인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세 가지가 토지 이동이지만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번이 달라지는 경우, 지목이 달라지는 경우,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 좌표가 달라지는 경우를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신규 등록.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좀 이따 보실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즉 강명시에서 아사달시로 바뀌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강명시라는 문구도 아사달시라는 문구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즉 바뀐 말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러요. 여기에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러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름 바뀌는 경우, 개명하면 이름 바뀌겠죠. 또한 주민번호, 성전환 수술하면 주민번호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지도 바뀌어요. 이렇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바를 여기다가 반영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정리.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부릅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적 정리에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요거 토지 이동을 일반적 토지 이동과 특수한 토지 이동으로 나눴죠. 일반적 토지 이동과 특수한 토지 이동으로 나눴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 뭐였죠? 이것도 했었어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골고루 출제합니다. 골고루 출제하니까 자꾸 읊조리셔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받아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그래서 공간정보법 교재를 읽으실 때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일반적 토지이동은 공통점이 토지 자체에 변화가 나타나서 지적 공부를 바꿔줄 때 일반적 토지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특수한 토지이동도 있었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등, 축, 지, 토, 행 이렇게 외우신 적이 있어요. 등은 등록상 정정, 축은 축척변경, 지는 지번변경, 토는 토지의 표시방법변경, 행은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명칭변경. 그래서 이렇게 외우신 적이 있습니다. 등축지토행.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림으로서 다시 한번 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볼 겁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이 토지 이동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합니다. 토지 이동을 결정해주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에요. 근데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결정이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누군가 신청을 했을 때 토지 이동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한다든지 등록 전환을 신청하든지 누군가 신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나오게 돼요. 토지 이동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원칙은 신청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을 때 마냥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을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원칙은 신청, 예외 직권이에요. 여기서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시요. 토지 이동을 결정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있어야지만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신청이란 용어는 뭐냐면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청. 그러면 토지 이동을 요구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하관계예요. 수직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대등한 두 국가기관이죠. 이때는 위촉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토지 이동을 누군가 요구했을 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구가 없을 때 신청이 없을 때 마냥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외는 직권이에요. 이때 요것이 중요한데요. 신청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대위신청이라고 불러요.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대위신청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 규정은 뭐냐면 특별한 예외 규정이에요. 특별한 예외 규정. 왜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원칙은 직권이 아니라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신청 중에서도 누가 신청함이 원칙입니까?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에요. 그 이유는 그 토지와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인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예외 규정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외 규정은 뭐냐면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합니다.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합니다. 박탈하고 사업시행자가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원칙은 이거라고 했죠. 그런데 원칙에 의한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있으니까 이건 특별한 예외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규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건 요건데요. 지금 암기 안 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1년이나 남았으니까 여기서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네 가지 그냥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먼저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면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공사업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공공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시행자도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소유자를 대신한 지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공공성 때문에.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람은 우리 법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민법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들어보셨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두 번째, 법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즉,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저. 그렇죠. 법이 인정한 사람. 삼성전자, 현대건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은 팔다리가 있습니까? 팔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 팔다리를 가지고 각종 기능을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팔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를 대표자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현대건설의 대표이사, 그 자들을 얘기해요. 대표자, 대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이거겠죠? 국가,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에요. 헌법이론상. 헌법이론상. 그러면 국가,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니까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서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국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외워보죠.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이죠. 공법 시간에 공부하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파트 부지. 그렇죠. 아파트 부지. 이때는 누가 신청을 대신할 수가 있냐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관리인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이것도. 우리 공시법령은 민법을 기초 지식으로 삼습니다. 민법을 아셔야지만 이게 진행이 돼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관리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경우는 관리인.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단계가 있겠죠.
아파트가 아직 올라가기 전 단계. 이때는 사업 시행자. 얘네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게 돼요. 여기까지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뭡니까? 공공주택, 아니요, 공공사업. 두 번째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부지, 아파트 부지. 네 번째, 채권자. 요 네 가지가 대위 신청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채권자. 소유자가 채무자일 때 소유자를,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채권자는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아직은 좀 어려우세요. 그런데 흔적만 남겨두시면 돼요. 흔적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이러한 자들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거부터 하나씩 보겠다는 겁니다. 요거부터. 이거는 한필지 토지인데요. 미등록 토지입니다. 등록이 되지 못한 토지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못한 토지입니다. 그럼 미등록 토지라는 얘기는 지적공부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러한 토지가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을까요?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가 뭡니까? 공유수면을 달리 표현하면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면 이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등록이 누락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 등록 누락지.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인도. 사람이 발견한 적이 없는 무인도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러한 미등록 토지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을 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텐데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신규 등록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등록 토지가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이 될 때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지적소관청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또 반복할 겁니다. 이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기준이 돼서 소유자가 결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따라서 뭐 갖고 결정을 하냐면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가 여기에 소유권자로 등기되면 되겠죠. 그런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소유자는 신청할 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하간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을 보실 텐데요. 지적공부 중에서 토지 대장과 지적도는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지적도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임야 대장과 무엇이 세트입니까? 임야도가 세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토지를 이 두 개의 이쪽 장부에도 등록하고 이쪽 장부에도 등록하는데 등록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어떤 토지는 이쪽에 등록하고 어떤 토지는 이쪽에 등록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고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들, 그것들은 여기다 등록합니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효율적 관리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는 이쪽에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게 돼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지적소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들, 그것들은 이쪽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등록하는데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면 지목이 기준이 됩니다. 지목이.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는 토지가 18개의 지목이고 이쪽에 등록되는 토지가 10개의 지목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등록합니다. 지목은 28개가 있다고 그랬죠. 28개 중에서 18개는 이쪽에 토대와 지적도에, 나머지 10개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걸 외울까요? 이걸 외울까요? 네? 안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요. 잘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으니까 안 외우셔도 되긴 해요. 네. 이게 뭐가 있느냐면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임. 지목의 부호입니다. 지목이 부호가 있다고 그랬죠? 네, 지목의 부호예요. 요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뭐겠습니까? 철도용지. 거래가 잘 될까요? 사용수익 처분해야 되는데 철도용지는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까? 철도공사가 사용하겠죠? 그렇죠. 거래가 잘 안 돼요. 제방. 이거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천. 이것도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잘 안 돼요. 이거는요. 국어. 또랑을 얘기합니다. 또랑. 작은 하천. 또랑. 국어. 그 다음에 유지. 수도용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뭘까요? 묘. 묘지. 묘지. 요거는요.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 목장용지도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목장용지. 도로. 임야. 요 10개의 지목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쪽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토지의 지목이 이거이더라는 겁니다. 이 10개 중에 하나예요. 10개 중에 이쪽에 있는 지목입니다. 이 토지가. 그러면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쪽의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쪽에 옮겨서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 이를 등록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록 전환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까? 네? 이쪽이죠? 맞습니까? 어느 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아래쪽이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두 번째. 요 임야대장 임야도와 토지대장 지적도 축척이 등록이 될 텐데요. 축척. 어느 것이 대축척이고 어느 것이 소축척이겠습니까?
요거는 보통이요. 6천분의 1입니다. 축척이. 축척이. 요것은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내지는 12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대축척이고 어느 것이 소축척입니까? 요쪽이 소축척, 요쪽이 대축척. 그래서 등록 전환은 축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러면 공시 기능이 어느 쪽이 더 높겠습니까? 요쪽이 더 높겠죠? 맞습니까? 어느 것이 더 정밀하겠습니까? 요쪽이 더 정밀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이 등록 전환 제도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합니까? 네. 수반하죠. 요쪽 지목에서 요쪽 지목으로 바뀔 때 뭐가 나타납니까? 등록 전환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록 전환이,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안 외우셔도 돼요. 아직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위해서 임야대장을 존치시키는 것을,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마저도 등록 전환을 해버립니다. 지목 변경 없이.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합니다. 다음 순환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축척의 변화가 나옵니까?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죠.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렇죠. 요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네. 지금 등록 전환을 보시고 있는데요. 하나 더.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등록 전환입니까? 이것도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이 등록 전환이 되느냐?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이 등록 전환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면 정밀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효율적 관리, 효율성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거는 등록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죠.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만 일단 보겠습니다. 뭐 해야 될 게 더 많긴 한데 그건 차츰차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잠시 보시는데요. 지목 변경. 이 지목 변경이란 건 뭐냐면 이 토지가 반농사 토지입니다. 반농사 토지는 지목이 밭전자를 써서 전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는 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으로. 그런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이 신축되는 토지는 대지예요. 대지. 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지는 지목이 대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맨 땅속에다가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정화조 시설,
전기 시설, 요즘은 인터넷 시설 이런 걸 설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걸 설치할 때, 각종 시설을 설치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이 됐다라고 부릅니다. 형질 변경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는 거. 그러면 형질 변경이 완료가 돼서 대지가 됐다면 더 이상 여기서 전으로 등록해서는 안 되겠죠. 뭐로 바꿔야 됩니까? 대로 바꿔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요걸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고 요쪽을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토지 자체의 변화를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지목 변경과 등록 전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등록 전환은 요 지목에서 요쪽 지목으로 바뀔 때 등록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 안에서 바뀔 때 그게 바로 지목 변경입니다. 요 안에서 바뀔 때, 또한 요 안에서 바뀔 때 이것 지목 변경이에요. 요쪽에서 요쪽으로 바뀌는 거는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요쪽에서 요쪽으로 바꾸는 건 등록 전환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요? 지목 변경. 그렇죠. 요 안에서 바뀌는 거, 요 안에서 바뀌는 거, 요쪽에서 요쪽으로 바뀌는 거, 요게 바로 지목 변경입니다. 요쪽에서 요쪽으로 바뀌는 거는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등록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목 변경과 등록 전환은 개념이 다릅니다. 등록 전환 안에는 지목 변경이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목 변경이 된다고 해서 등록 전환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